전국 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5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제기가 됐었고 그 ESG 우수 기업은 한국은 SK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선정이 됐는데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전경련이 15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전경련이 국내 15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이제 전 세계 ESG 확산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이제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ESG를 기업이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개념이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드렸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뒀던 비재무적 요소인데 최근 그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가 우리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국내 15개 주력 수출 산업 가운데 ESG 확산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28.9%가 반도체라고 답한 건데요. 또 2차 전지와 자동차, 바이오 등도 투자 유치와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전자나 자동차 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ESG 경영에도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공장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또 제품도 환경 친화적으로 적극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 같고 자동차도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응답자들은 석유와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ESG 확산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나 수출에 타격이 좀 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ESG 평가 지표에는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이런 항목의 중요도가 매우 높거든요. 때문에 석유나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산업의 전반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자, ESG가 지금 대세인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 여력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왔네요. 성 기자님. 네. 앞서서 이제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봤고, 네. 이번에 기업 규모별로 한번 ESG 그 대응 수준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미국 같은 선진국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서 한번 대응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대기업은 7점. 중견기업은 5점, 중소기업은 4점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역량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에 이 ESG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어떤 의지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ESG 대응을 잘하는 기업들, 이제 해외, 국내 이렇게 또 꼽아봤는데 좀 어떤 기업들이 꼽혔는지 이재 기자. 네. 국내 기업에서는 SK가 가장 ESG 쪽에서 기업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 일련의 행보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업 경영의 새로운 측은 ESG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SK를 비롯해서 계열사 16곳에 ESG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 계열사가요. RE100 기업을 신청했는데 2050년까지 아주 쉽게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는데 또 이어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죠. 눈에 띄는 건 SK건설입니다.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기업 EMC 홀딩스를 인수했고 SK하이닉스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이 그린 본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내 쪽 보면은 또 LG화학, 삼성전자, KB금융순인데요. LG화학은 탄소중립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미가 있는 건요.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고요. 뭐 삼성전자 당연히 있죠. 자회사별로 신경 쓰고 있고 KB금융 역시 중요한 게 금융지주사 최초로 ESG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이제 원화채권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을 전격 선언한 거죠. 해외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기업 경영을 잘하는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애플 등등이 꼽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뭐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 혁신 펀드 조성 이슈 있었고요. 테슬라 뭐 최근 비트코인 거액 투자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강도 높은 ESG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그래서 숨은 공인이 ESG 펀드라고도 얘기되기도 했으니까요. 또 애플 역시 ESG 경영의 선두주자인데 환경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또 인식이 나오고도 있는데 1억 달러 규모의 인종편 등 정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또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국내 해외 기업들 나오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네, 뭐 우리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아직은 좀 대응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이 향후 과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는 이제 전 세계 ESG 확산 추세에 성공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 과제를 또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ESG의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ESG 자체가 최근 주목받는 개념이고 또 평가 지표로도 급부상한 거여서 평가 기준 같은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통일된 부분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 지표는 이제 국내외 투자 기관들이 설정한 외부 지표는 물론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평가하는 내부 지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고 또 투명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한국형 ESG 평가 지표 를 개발해야 한다고도 뭐 그런 부분의 개선 과제로도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복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해지면서 글로벌 ESG 기조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물론 내수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ESG 대응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투명한 평가 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잘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ESG 대응에 좀 걸맞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좀 투명한 평가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